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여러분들은 OTT 서비스라는 단어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OTT 서비스란 오버 더 탑의 약자로 쉽게 말하면 인터넷을 통해 볼 수 있는 TV 서비스를 말합니다. 오버 더 탑의 탑은 TV에 연결되는 셋톱박스를 의미합니다. 즉 셋톱박스를 넘어서 인터넷을 통해 콘텐츠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OTT 서비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자주 접하는 유튜브나 넷플릭스가 대표적인 OTT 서비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감염병 사태가 장기화되고 갑작스럽게 언택트 시대가 열리자 우리의 일상의 OTT 서비스는 너무나도 빠르고 밀접하게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넷플릭스는 OTT 서비스를 선도하는 사업자입니다. 1997년 비디오와 DVD를 우편과 택배로 배달하는 서비스로 시작한 넷플릭스는 10년 뒤 2007년 인터넷 스트리밍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그로부터 또다시 10년 뒤인 2017년 기준 넷플릭스의 전세계 스트리밍 사용자는 1억 명을 돌파했고 2019년 기준 전세계 130여 개국에서 전체 동영상 스트리밍 시장의 3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미국 내에서는 전체 인터넷 트래픽의 3분의 1을 넷플릭스가 사용하고 있을 정도로 방송 산업의 역사를 새로 쓰고 있다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16일 블룸버그 통신과 BBC에 따르면 넷플릭스 유료 가입자 수는 전년 대비 25%나 상승한 1억 9,300만 명이라고 전했습니다. 가입자 수가 늘어나니 자연스럽게 매출도 상승했습니다. 2020년 기준 넷플릭스 매출액과 순이익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2분기 매출액은 약 7조 4,094억 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25%나 증가했고 순이익은 약 8,679억 원으로 무려 160%나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넷플릭스의 고속 성장에는 한류 콘텐츠가 커다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미국을 기반으로 사업을 시작한 넷플릭스는 점차 글로벌 시장으로 눈을 돌리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44억 명의 인구를 자랑하는 아시아 시장은 놓칠 수 없는 시장이었습니다. 그리고 넷플릭스는 아시아 시장의 주력 거점으로 한국을 선택합니다. 먼저 2017년 봉준호 감독의 옥자를 넷플릭스가 독점 상영하면서 극장 상영 포기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됩니다. 이로 인해 봉준호 감독과 넷플릭스 모두 상당한 유명세를 떨치게 됩니다. 옥자를 통해 아시아 시장에 포문을 연 넷플릭스는 이어 한국의 드라마, 영화 콘텐츠 제작에 공격적인 투자를 진행합니다. 뿐만 아니라 넷플릭스는 TVN, JTBC 등과 제휴를 맺고 감독, 작가, 현장, 촬영 등 국내 연출진 등과 직접적인 협업도 진행합니다. 이를 통해 탄생한 대표적인 히트작 킹덤은 이제는 국내는 물론이고 아시아를 넘어 세계적인 작품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넷플릭스라는 날개를 단 한류 콘텐츠들은 아시아 시장에서 제2의 전성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주요 언론들은 최근 일본에 3차 한류 열풍이 불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1차 한류는 다들 아시는 2004년 배용준, 최지우 주연의 겨울연가가 일본의 중장년층 여성들 사이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던 시절입니다. 2차 한류는 2011년 배우 장근석을 중심으로 아이돌 그룹 동방신기, 소녀시대 등이 NHK의 연말 특집 가요제 홍백 가합전에 출연한 시기입니다. 그리고 최근 일본을 강타한 3차 한류는 넷플릭스를 통해 일본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사이코지만 괜찮아, 사랑의 불시착, 이태원 클라스 이 세 작품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8월 기준 일본 넷플릭스 탑10 TV 프로그램 1에서 3위를 모두 이 세 작품이 차지했습니다. 3차 한류 열풍이 특별히 의미가 있는 이유는 그 어느 때보다 한일 관계가 좋지 않은 시기라는 점입니다.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가 한국에 대한 무역 보복 조치를 가한 이후 한일 양국의 관계는 심각한 갈등 상황을 겪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내에서 한국 드라마 열풍이 분다는 점은 이례적입니다. 뿐만 아니라 1차 한류 열풍을 이끈 겨울연가의 경우 일본의 중장년층 여성들이라는 뚜렷한 특정 세대에서 인기가 많았던 반면 최근 3차 한류 열풍을 이끌고 있는 드라마 사랑의 불시착은 일본의 전 세대를 아우르며 SN에서도 크게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일본의 오프라 윈프리로 불리는 토크쇼 진행자 구로야나기 데스코는 인스타그램에 사랑의 불시착이 재미있다, 전회를 한 번에 다 보았다라는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한일 갈등의 중심에 있는 일본 정치인들 사이에서도 사랑의 불시착에 대한 칭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마이니치 신문의 야마다 편집위원이 모테기 도시미스 일본 외무상에게 사랑의 불시착을 봤냐는 질문에 모테기 외무상은 전부 봤다라고 답했습니다. 당시 야마다 편집위원이 16부 중 3회까지 봤다고 말하자 모테기 외무상은 너무 늦다라고 답했다고 전했습니다. 또는 일본의 고유 영토다 라는 망언을 남긴 모테기 도시미스 일본 외무상도 한국 드라마에 빠진 것입니다.
사랑의 불시착으로 시작된 한국 드라마의 인기는 사이코지만 괜찮아 이태원 클라스로 이어졌습니다. 사랑의 불시착의 주인공 현빈이 지난 6월 주간 아사히 표지 모델로 선정된 데 이어 7월에는 이태원 클라스의 주인공 박서준이 표지 모델을 이어받으며 한국 드라마의 인기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일본에서 한국 드라마가 인기몰이를 하는 이유는 넷플릭스의 힘이 컸습니다. 과거에는 일본에서 방송국이나 한류 채널을 통해서만 한국의 드라마를 접할 수 있었지만 최근에는 넷플릭스의 OTT 서비스를 통해 언제 어디서든지 인터넷으로 한국 드라마를 시청할 수 있도록 접근 진입 장벽이 크게 낮아졌기 때문입니다. 같은 이유로 일본뿐만 아니라 동남아 시장까지 석권했습니다. 글로벌 넷플릭스 순위를 공개하는 사이트 플릭스 패트롤에 따르면 사이코지만 괜찮아가 26일 기준 홍콩, 말레이시아, 태국, 대만, 베트남 등에서 스트리밍 1위를 기록했다고 전했습니다. 싱가포르, 사우디아라비아, 필리핀, 방글라데시에서는 2위, 카타르, 오만, 쿠웨이트 등 아랍권 국가에서도 탑10에 이름을 올리며 세계적인 드라마로 자리잡게 되었습니다. 사이코지만 괜찮아 사랑의 불시착을 제작한 스튜디오 드래곤의 관계자도 인터뷰에서 넷플릭스의 효과를 확실히 느꼈다. 앞으로 추세는 TV에서 OTT로 넘어가고 있다. 한국의 드라마를 해외 시장에서 안정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플랫폼이 필요해서 넷플릭스와 협약을 했는데 덕분에 두 드라마가 해외 시청자들을 만날 수 있었다라고 언급했습니다. 그렇다면 중국에서의 반응은 어떨까요? 안타깝지만 중국에서는 검열을 이유로 넷플릭스가 정식으로 서비스되지 않고 있습니다. 따로 VPN을 통해 우회를 하여 접근할 수 있다고는 합니다. 다만 얼마 전 대만의 중화권 스타 주걸륜이 넷플릭스가 한국 콘텐츠를 편애한다고 불만을 터뜨려서 화제가 된 적은 있었습니다. 주걸륜은 SNS에 대만 넷플릭스를 캡처한 화면을 올리며 이거 한국 넷플릭스냐? 대만 넷플릭스는 대만의 많은 것을 보여주지 않고 한국 넷플릭스가 되려고 애를 쓰고 있다라며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주걸륜은 최근 넷플릭스와 협업으로 진행된 여행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했었는데요. 하지만 대만 넷플릭스에서 이 프로그램에 대한 홍보가 거의 없고 한국 콘텐츠만 가득하자 불만을 드러낸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대만 네티즌들마저 주걸륜의 불만 표출에 대해 한국 콘텐츠가 재미있는 걸 어쩌란 거냐, 당신이 한국 콘텐츠를 이길 능력을 키우면 되지 않냐 등 정신이나 차리라는 반응들을 보이자 주걸륜이 해당 글을 SNS에서 삭제하면서 해프닝으로 일단락되었습니다. 넷플릭스의 한국 사랑이 유별난 것은 사실입니다. 지난 7월에는 넷플릭스와 한국관광공사가 협력해 넷플릭스 오리지널 콘텐츠에 담긴 한국의 고유한 미와 매력을 모아 제작한 특별 영상 익스플로러 코리아를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이 영상은 한류 콘텐츠를 통해 외국인들에게 한국 관광을 홍보하는 목적으로 제작된 영상인데 넷플릭스는 이 콘텐츠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익스플로어 코리아 검색 컬렉션까지 제공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작년 부산에서 열린 문화혁신 포럼에 리드 헤이스팅스 넷플릭스 창업자 겸 최고 경영자가 직접 방한하여 기조연설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리드 헤이스팅스는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킹덤의 경우 한국의 제작자와 출연진들이 만든 메이드 인 코리아 콘텐츠가 아시아는 물론 유럽과 북남미 지역에서도 엄청난 사랑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 앞으로도 넷플릭스는 전 세계 관객들에게 한국의 훌륭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언급했습니다. 넷플릭스와 한국의 콘텐츠는 윈윈 전략으로 같이 성장해왔습니다. 이 같은 성장 전략이 아시아를 넘어 전 세계에서 꾸준히 이어지길 기대해보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의 생각이 모였을 때 진정 가치 있는 지식이 완성될 것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